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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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만에 촉촉한 비가 가슴을 적시는 날 오늘은 먹방 좌선생이 아니라 갬성 좌선생으로 분위기 한껏 잡아봅니다. 만! 배고파! 꼬르륵! 에이, 분위기는 무슨 분위기야! 유소한데? 밥을 먹어야지! 분위기도 잡고 배고픔도 잡고 싶으시다고요? 그렇다면 몸에 좋은 오메가3가 통째로 연한판 어떠세요? 바다가 아닌 중산간에서 맛볼 수 있는 싱싱한 연애의 맛. 살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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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몬. 와 여러분 횟집이 아니에요. 여기는 분명 중산간인데 바다도 안 보이고 연어 한 마리가 앞에 등장했습니다. 와 자. 이 생연어를 이렇게 두툼하게 유럽에서는 연어하면 케이퍼가 꼭 따라오는 유럽에서는 이렇게 연어하면 요 케이퍼가 꼭 따라온다는 거 여러분 상식 보통 저희가 뷔페 가면 이렇게 먹죠 요 비주얼로 먹죠 잘죠 와 여러분들 제가 좀 상식을 얘기해 드릴게요 횟집에 갔는데 이런 레몬 있어. 레몬은 어디다 뿌리는 거다? 회에 절대 뿌리는 거 아니다. 이런 채소나 이런 구이나 이런 데 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회에다 뿌리면 산화돼서 안 돼요. 이렇게. 와. 싱싱한 회를 드셨다면 구이. 이번엔 고소함의 절정 연어구이를 즐길 차례. 와, 또 머리가 또 우와. 야, 이 머리에도 이렇게 살이 엄청 많네요. 방어대가리 구이를 이렇게 딱 연상시킵니다. 한번 뜯어먹어보자. 머리를 이렇게 먹다 역시 먹방 산증인 좌선생 구이 좀 드실 줄 아네요 연어구이는 이렇게 뜯어먹어야 제맛이죠 굉장히 부드러워 뼈가 그냥 똑똑 빠지네 여러분 아유 초밥을 시켰는데 네 피스밖에 안 줬어요 그런데 와우 주먹 둘, 오, 딱 이 사이즈네. 어머, 우와, 이야. 이 보이세요? 이 초밥 양이 아유, 밥도 많고 이 연어 이 한 피스 자체가 엄청 두껍고 커요. 자, 한번 먹어볼게요. 입을 쩍 벌려야만 들어갈 수 있는 두툼한 연어 초밥. 담백한 연어의 맛이 첫 입맛을 강타하면. 오? 마지막 강타하는 건 곧 끝이 찡한 고추냉이 한 방! 이 풍성한 두툼한 연어의 부드러움이 막 감싸면서 와! 이 밥도 굉장히 좋네요. 아 초밥이 이렇게 밥이 이렇게 많으면 되는 거야? 이랬는데 그렇게 많아도 괜찮은 거구나. 아 초밥이 굉장히 맛있네. 안에 초밥 밥을 굉장히 잘하신 것 같아. 다 올리고 다 올려서 쌈을 싸먹고 나는야 먹방계의 만수르 연어 한 판을 즐기는 마지막 방법은 연어 덮밥! 이 정도는 먹어야 연어 한 판 먹었다 할 수 있겠죠.